복지TV의 지역방송 사장단이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지난 27일 복지TV 본사에서 전국 지사장 회의가 진행됐습니다. 이날 회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된 가운데 각 지역방송의 현안을 파악하고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. 특히 전국의 우수한 장애인 기업과 예술인 등을 발굴해 소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등 복지TV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더했습니다. 한편 이 자리에서는 복지TV 대전방송 이준호 사장이 임명됐습니다.